태백 씨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 시설 건설 전에 한국형 처분 시스템 지하 연구 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오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태백 씨에 따르면 지하 연구 시설은 사용 해결료와 방사성 폐기물 등을 실제 반입하지 않으며 고준위 방폐물 처리 시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처분 용기 압력과 지하수의 영향 등을 실험하는 곳입니다. 태백 씨는 이번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공동 진행하는 지하연구시설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달 19일까지 의향서를 제출한 뒤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서를 낼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